낮에는 온화한 봄 기운이 감돌지만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합니다. 일교차가 크게 나는 시기인 만큼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저녁에 경북 남서 지역을 시작으로 차츰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이면 전 지역으로 확대될 텐데요. 예상 강수량은 경북 북부에 20에서 50mm, 대구와 경북 남부에 최고 30mm가 되겠고, 동해안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는 토요일인 모레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오겠고,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가 7도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서부 지역, 김천의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18도까지 오르겠고요. 중부 지역의 낮 기온 역시 2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안동이 18도, 청도는 19도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 청송의 아침 기온 1도, 경주 4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흐린 날이 많은 가운데 수요일에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